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70주년 한국은행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특별 주화 세트를 공개함. 가격은 3만 원이며 4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함. 강제 매각. 친척 동생이 스위치와 동숲을 몰래 가져가서 이모부가 미안하다며 50만 원을 줬다는 내용. 아이, 미안해. 돈 줄 테니까 그냥 하나 다시 사. 의문의 돌진. 한 40대 여성의 차가 어린이집 출입구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함.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운전자도 가벼운 상처만 났다고 함. 슬픈 소식. 짱구 아빠 역을 맡았던 일본 성우 후지와라 케이지가 사망함. 그는 팬들을 위해 암 투병 중에도 성우 일을 해왔다고 함. 흔한 아파트.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경비원들에게 거수 경례를 시키는 등 갑질을 해 논란 중. 이후 금천구청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고 밝힘. 시집의 근황. CGV에서 3만 원의 상영관 전체를 빌려주는 이벤트를 영. 코로나로 인해 관객 수가 줄어들어서 이런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함. 애플 신제품. 애플에서 보급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SE 2세대를 공개함. 가장 저렴한 64기가 모델이 약 50만 원이라고 함. 인생 구원.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이 연기됐는데 최근 여친의 바람 소식을 알게 됨. 한 남자의 인생을 구한 코로나의 유일한 순기능. 논란 중인 총리.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라던 캐나다 총리가 가족 여행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다가 논란 중. 그는 가족과 함께 퀘벡에 있는 별장에 놀러 갔다고 함. 집단 회식. 일본에서 경찰 간부들이 술판을 벌였다가 집단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함. 5명이 감염됐으며 경찰서 직원 120명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함. 백만장자. 미국 한 남성의 통장에 100억이 입금됐다가 다음날 전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함. 그는 코로나 긴급 부양금으로 원래 15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함. 중국 1위. 중국판 프로듀스 청춘 유니트에서 현재 1위를 기록 중인 연습생 위슈신. 그녀는 95년생이며 4차원 캐릭터로 인기가 많다고 함. 손님 대 사장. 메뉴명 잘못 봐놓고 별점 깎은 손님 리뷰에 화가 난 사장님의 답글. 현재 화날만하다 대 과한 반응이다 로 의견이 나뉘는 중. 투표소 진상. 한 60대 남성이 투표소를 잘못 와놓고 소란을 피우다 체포됨. 그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10여 분간 소리를 질렀다고 함. 온라인 시험. 요즘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온라인 중간고사를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중. 현재 여러 대학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온라인 시험을 강행하고 있음. 명예의 전당. 해외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한국인 3명. 전 세계 중 10명의 프로게이머가 이곳에 등록돼 있음. 훈훈한 소식. 다비치 강민경이 유튜브로 번 수익 2,500만 원을 전부 기부함. 이 기부금은 소아암, 백혈병 환아를 위해 쓰인다고 함. 신작 영화. 영화 미션 임파서블 7이 내년 7월에 개봉한다고 함. 한편 탐크루즈와 정작 배우들이 그대로 출연할 예정.